아버님 너무 패션이 멋지셔가지고. 이게 동료 패션이. 동료 패션이에요? 예, 예, 그렇습니다. 아, 여기서 다 구매하신 거예요? 네, 네. 아, 바지도 5,000원 주고 샀고. 안경까지 여기서 예, 사신 거예요? 안경은 3,000원. 아, 모자는요? 예, 모자는 제가 옛날에 있던 거 쓰고. 아, 예, 여기가, 너무 멋지세요. 네, 여기가 뜻한 바가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예. 좋은 것 만나면 참 행복합니다. 아. 큰 행운을 얻는 기분이지. 자주 나오세요? 예, 예. 아, 안경 지금 알이 없는 안경. 네, 안경이요. 예, 예.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가격도 괜찮고, 네. 뭔가 좀 옷도 되게 다양하고. 네. 좋은 거야. 약간 빈티지한 감성이 네. 이제 유행하고 압도당하고 있어요. I bought a camera. I'm pretty satisfied. Then I bought a hat. Mm-hmm. I like pink. Really white pink. Okay. 그쪽에 새로 지은 그 오피스텔 같은 게 있어요. 건물 들어선 이후로 더 이제 민원이 생기고 있어서 동료 주변 일대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어서 한 곳만 해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. 그리고 또 재개발이 또 예상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. 복잡하죠. 역사도 오랜데다가. 예. 지금 한 20년 좀 넘어서부터 이게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있는 상인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 일이 작업이 끝나면 짐을 다 가지고 들어가잖아요. 놔두고 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 지장을 주고 도로에 뭐 지장을 주고 이런 일이 있을까봐 도로 점유세라고 해서 1년에 두 번씩을 냈어. 지금같이 경기가 없는 시대에 돈 만 원 들고 와서 사채를 입을 수 있는 옷을 어디서 구해. 저 3,000원 두 개 5,000원. 끝날 무렵이면 하나에 1,000원, 6장에 5,000원. 그런데 이런 시장을 없앤다면 집에 나온 헌옷 같은 거 다 어디다 버릴 거예요? 다 입을 수 있는 옷이고 그러는데. 네, 취재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. 보고 오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홍대, 동묘 구제시장을 취재한 디지털 뉴스부 신선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신 기자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신 기자 영상 잘 봤습니다. 동묘 구제시장에 다녀왔는데 이번에 처음 갔다 온 건가요?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? 네, 저도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하고 직접 방문해본 거는 처음이었는데요.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새 거 빼고 다 있다, 동묘에는. 네. 그 말을 정말 실감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요. 말 그대로 옷 무덤, 정말 무덤처럼 쌓여있는 옷더미 사이에서 보물찾기 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고요. 운이 좋으면 정말 한 1, 2만 원 정도 들고 가서 옷을 몇 벌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. 네. 그 대신에 시간 투자는 조금 해야 됩니다. 네. 저도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옷을 한 장 득템을 했는데요. 튀는 옷을 좀 입어도 아무도 눈길을 안 주더라고요. 아, 워낙들 많이 그렇죠. 튀는 옷을 입다 보니까. 네. 네. 그 어르신들도 많지만 해외 셀럽들도 이 동묘 구제시장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그 보도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. 네. 가보니까 정말로 이 패션의 성지답다 이런 게 실감이 좀 나던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 영상 첫 부분에서 보셨다시피 그 핑크 셔츠를 입으신 아버님 상당히 패션이 인상적이시잖아요. 베레모에 알 없는 안경까지. 이런 분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저희가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충격적이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. 그리고 또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. 2018년에 해외 유명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브라고 이제 동묘시장을 방문한 뒤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지금 나가고 있죠. 네. 세계 최고의 거리라고 멘트를 하면서까지 또 직접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려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찬을 했습니다. 이제 사진에 있는 아버님처럼 주위의 시선을 전혀 신경 안 쓰는 듯한 그런 패션, 이른바 마이웨이 패션이죠. 그리고 또 그 기반이 되는 중고 의류들이 말 그대로 무덤처럼 쌓여 있으면서 정말 패션의 성지라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 있었어요. 네, 이렇게 빈티지 구제 의류 하면 바로 떠오르는 곳이 동묘 구제시장인데 네. 언제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건가요? 동묘 구제시장의 사실 기원은 전후에 피라민들이 그리고 또 상경민들이 모여서 황학동 시장을
형성을 하면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네.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골동품 시장을 모습을 갖추게 된 거는 1980년대 들어서고 예. 또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초에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일대 상인들이 동묘 지역으로 모여들면서 지금의 확장된 구제시장으로 거듭났습니다. 네. 그리고 사실 2030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건 아무래도 2010년도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 또 SNS에 소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저희가 직접 가보니까 진짜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. 북적북적 거렸는데 또 유행이라는 게 돌고 돌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또 네. 레트로 감성 아이템을 찾아서 방문한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. 네, 그런데 어르신들도 있고 2030 MZ세대들도 있고 네. 세대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조금 미관상 좀 보기 어려운, 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도로 무단 점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. 발단은 서울시가 지난 5월 달에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내면서부터인데요. 여기가 종로 58길입니다. 근데 이 종로 58길 한 300m 정도 되는 구간의 보도와 차도를 이제 좌판, 노점 좌판들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 한마디로 길에 쫙 나와 있다는 거예요. 너무 통행을 그렇죠. 방해할 네. 정도로. 그래서 통행 공간이 협소하고 보행자들이 다니기 어렵고 또 미관상의 문제도 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정비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. 서울시에서 종로구청을 향해서. 실제로 가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기가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옛날 모습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사실 깔끔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. 그래서 네. 점점 개발되어가는 주변 지역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는 했어요. 구청의 설명도 들어보니까 이제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또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네. 추세라고 해요. 그 오피스텔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민원을 그렇죠. 네. 네. 사실 저희 같이 어쩌다가 가는 방문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풍경도 일종의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어요. 근데 거주하면서 매일 그쪽 통해서 출퇴근하고 또 차를 주차하시고 이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정부 지침이 쉽게 말해서 내려온 건데 상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좀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상인들은 조금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.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땠습니까? 네, 그분들도 아무래도 좀 인식을 하고 계셨어요.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예민한 상황이었는데요. 원래부터 사실 노점 좌판에 대한 인식이 좀 눈총이라는 게 있어 왔잖아요. 뭐 불법이다라는 얘기, 또 세금을 안 낸다 이런 인식이 있는 마당에 아무래도 서울시가 도로 무단 점유를 지적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도 일부 상인들은 좀 다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고 네.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차도를 너무 이렇게 좀 심하게 침범해서 좌판을 깔아놓는다던가 그런 모습을 저희가 갔을 때 쉽게 보지는 못했어요. 네, 네, 그렇습니다. 한편으로는 동묘시장 지금과 같은 명성을 만들어온 분들이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 상인분들이. 그래서 네. 조금 답답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불만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좀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잖아요. 이분들 덕에 사실 관광객이 많아졌고 또 어르신들의 홍대 이런 말이 생겨난 것처럼 나름의 이제 어르신들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의 아지트 커뮤니티로 형성이 된 거는 사실인데 네. 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집집마다 나오는 아까운 헌옷들 얼마나 그 쓸만한 물건일지라도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?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라도 거래되지 않으면 어디 갖다 버리느냐 이런 입장인 거죠. 그리고 또 저희가 보니까 시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따라서 노동자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렴한 식당가까지 이렇게 형성이 네. 돼 있는 모습이었어요. 네. 하나의 생태계, 하나의 동네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저 물건을 막 쌓아놓고 이윤을 위해서 장사만 한다 이런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. 왜냐하면 또 그냥 본인들이 이 동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. 또 과거에는 도로 점유하는 대가로 그 세금을 내기도 했고요. 네, 도로 점유세를. 네. 네. 오히려 주말에, 그러니까 기존 상인들 말고 주말에 유입되는 이 다른 상인들이 좀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주말에는 사실 더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 이유가 전국에서 아무래도 동묘시장이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른바 뜨내기 상인들이라고 하죠. 그런 네. 분들이 또 모여들어서 외곽 지역까지 넓은 범위로 또 좌판, 노점 좌판을 버려놓고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. 이분들이 사실 질서를 안 지키는 거지
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전국 노점상회 동묘 지역이라고 해서 그 등록 회원들이 다 등록됐고 그 명단이 다 있어요. 그리고 그 구획 안에서 다 질서를 지키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. 네, 기존 상인들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종로의 야장거리, 포차거리도 생각이 납니다. 네. 좀 비슷한 점도 있는 건가요? 아무래도 도로 불법 점유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는 좀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. 하지만 상황이 좀 다릅니다. 사실은 종로 포차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봤지만 정말 다니기가 어렵고 또 그 혼란한 거리 풍경이 연출된 이유는 사실 그 건물에서 정식으로 장사를 하고 계신 상인들 그리고 포차 상인들 사이에 경쟁적으로 이른바 야장 깔기를 하면서 조금 불거진 면이 있고요. 또 정말 통행이 어려워요. 차들이 경적 울려대고 또 아무래도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. 술을 마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안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크죠. 네. 근데 동묘시장은 저희가 가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. 주말에는 조금 더 붐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해서 또 차량과 사람이 엉키는 그런 거는 좀 방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이렇게 개선점이 있기는 하지만 동묘 구제시장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. 신 기자 취재해보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? 네, 구청 역시 사실 여기가 역사도 깊고 또 이해관계도 복잡한 만큼 당장의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정비하기는 조금 난감한 입장인데요. 저희 영상에 달린 댓글 반응을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좀 나뉘어요. 아무래도 외국인과 지금은 젊은 층도 찾고 있고 또 동묘시장 나름의 역할, 효용성이 또 있다 보니까 그대로 두라는 의견도 네. 많긴 했는데 내비두라고 나와 있는 네, 그대로 좀 둬라. 어르신들의 아지트를 왜 건드리냐 이런 의견이 사실 많긴 했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그렇다고 해서 주변 지역 거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하니까 사실 재정비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. 정비가 필요해 보이긴 하죠. 네네네. 이제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어쨌든 하나의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. 그래서 뭐 불법성 또는 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없애거나 또 과도하게 정비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접점을 잘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AS 디지털 뉴스부 신선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신 기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